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의 이 말씀을 듣고 방송을 듣고 감사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이 계시기에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힘을 얻고 다시 쓰게 됐습니다. 참 귀한 헌금. 성함은 알고는 있지만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성함을 놓고 기도하고 있음을 그 손길에 복되기를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바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뭘 주고서는 바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 라반이라는 것이 하얗게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일정한 그 기간을 통과해야지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30장 35절에 봤을 때 흑염소 암염소가 나왔었죠. 왜 흑염소가 먼저 나왔냐는 거죠. 이 순염소, 이 순염소는 뭐예요? 검은 씨를 가졌기 때문에 검은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검은 거. 잘못된 것을 뭐예요? 우리가 인식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요새 코로나로 많이 참 어렵고 뉴스 탑 뉴스에 그 모 교회라는 게 참 나올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이 더더욱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생각이 잘못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것을 인해서 그리고 암염소가 나온다 그랬죠. 이 암염소는 뭐예요? 상술하다. 이 염소 자체가 검은색이죠. 잘못 판단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 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방역 조치를 안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 바깥에 만약에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낙비가 오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날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우산을 안 쓰고 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고스란히 비를 맞게 되고 감기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었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아들들 손에 맡기고 그랬었죠. 아들 손에 맡긴다는 것은 뭐라 그랬었어요? 열두 아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열한 번째 요셉이 나오게 됐죠. 그 삶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다 보게 되면 무엇을 한다 그랬었어요? 요셉은 더하는 거죠. 삶의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양을 친다 그랬었죠. 이 야곱이 이 야곱의 사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뭘 해야 돼요? 첫째,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 구별을 못하면, 옳고 그름을 못하면은 큰 실패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23자음 중에서 첫 자음이 알레프죠. 알레프는 하나님의 사상을 배워서 뭘 하는 거?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요소. 이 삼요소는 하늘의 그 수를 배워서 익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길을 뭐예요? 반복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수를 늘려가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버드나무라는 뜻을 이 버드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버드나무의 뜻이 뭐야? 교활하다, 약삭빠르다, 간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약삭빠르고 간사하고 이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계속 나오게 돼요. 저도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해서 보니까 내 살면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아주 약삭빠르게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뭐요? 껍질을 벗기고 이것들을 뭐요? 말씀을 통해서 물로 통해서 씻어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 안에 혈기가 올라와요. 그 혈기를 그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혈기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내 육의 속성이 드러난 거예요. 얼룩진 것들이 드러난 거라는 거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이것들을 뭐요? 껍질을 벗겨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이거 드러난 것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드러난 건데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이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처리 과정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자꾸 반복해서 또 유사한 일이 반복해서 계속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너희가 껍질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너 그 간사함을 자꾸 벗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관절 골수에 있는 것까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죠? 신풍나무라는 거 있어요. 신풍나무. 이 신풍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신, 하얗게 되다, 벽돌로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이 신 벽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신 벽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가 들은 것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이 한 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그 바벨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기엔 그게 성이에요, 성. 그것은 뭐예요? 벽돌로 구워서 그거 구워서 뭐예요? 신벽돌이 될 때까지 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벽돌을 진흙을 이겨서 굳게 되면 처음에는 붉은색이지만 나중에 굳다 보게 되면 흰색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구워서 탑을 쌓게 되고 그 탑이 완성이 되면 성령님께서 강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아서 그게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의 나사 우주국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또 토성까지도 지금 뭐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우주를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그 바벨탑을 쌓아서 그걸 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언어를 흩트렸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이것들을 뭐예요? 걸러 들을 수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는 뜻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잘못 길을 잘못 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살구나무가 에레미야 1장 11절에도 이 살구나무라고 있는데 이 거기에 있는 살구나무하고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짐승들에게 먹이는 이 단어가 달라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것을 보여줬을 때 살구나무를 보여줬다는 것은 이거 깨달다, 깨우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살구나무가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하는데
이 살구나무는 뭐를 여기서 말한 살구나무는 길을 잘못 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게 되면요, 이 잘못된 길을 들어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알고도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 들어가는 길이. 그것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벨사살이여 왕이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도 이 길이 아닌데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살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데 아 이거는 잘못된 건데 그것을 뭐예요? 알면서도 그 길을 행하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뭐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뭐예요? 고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수정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야곱의 그 4000년 전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무관해져 버리면 이 성경은 그냥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책일 뿐이라는 거죠. 말씀 하나가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면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냐는 거예요. 저 길이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길을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또 뭘 어디서 지적을 하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들이 소경이 되었으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하게 되면 다 안다고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오묘하고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고 알면 알수록 나는 캄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다고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다고 얘기를 해요. 다 압니다. 알아요. 알아요. 두 번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알면은 삶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개독구란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게 나도 포함이 됐다는 거죠. 이것들을 뭐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을 우리가 뭐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혈기 내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엘서를 보게 되면 요엘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것이 캄캄해지고 더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 것을 놔버려야 되는데 해와 달이 캄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캄캄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캄캄해지긴 하니까 반대로 세상 것이 밝아지는 거죠. 자꾸 세상 것에 기웃기웃대고 율법에 기웃기웃대고 그렇게 기웃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해가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렸기 때문에 그 가린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 것이 자꾸 캄캄해져야 돼요. 세상의 지혜가 캄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밝아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밝아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유혹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자꾸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었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오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될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하나님이 라키아 인을 칠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고 행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가지라 했는데 이 푸른 가지는 신선하다, 촉촉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변할 때까지, 새로워질 때까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게끔 나는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르기 위해서 지금 이 야곱은 그 염소를 얼룩 무늬 진 것들을 그 물에 가서 그거를 찢고 껍질을 벗기고 내 생각을 벗기고 내 육의 옷을 벗긴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벗겨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뭐요? 이 벗기는 것이, 이 새롭게 되는 것이 어디예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 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는 모두들 다 거룩한 것 같아요. 다 이루어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배는, 실제 예배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을 뭐요? 실제 죽는 것은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 벗긴 껍질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은 개천의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 먹이며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유라, 이 구유가 있는데요. 이 구유는 구유통에 물이 흐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시다도 있고 허락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유통에서 물이 흐를까요? 이 구유통 안에서는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이 개천이라는, 그 이어지는 개천이라는 그 뜻을 보게 되면요, 수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수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연결된 수로가 어디예요? 내 이, 그리고 이 머리라는 게 단어도 같이 갖고 있다. 이 수로가 내 머리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머리 안에 있으면 그게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내 머리 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삶에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에서 흐르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에 흐르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뭐예요? 용서와 화합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계속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33편 1절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배로움이 톱인데요, 이 아론은 고상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이 수염은 수염이라고 했어요. 수염. 이 수염은 어린아이에게 수염이 날까요? 어린아이에게는 수염이 없어요. 동방에 가게 되면요, 이 동방 사람들이 수염을 굉장히 잘 이렇게 가꿉니다. 여기에 이 수염이라는 건 자카랴는데 장로라, 어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서 어른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수염. 또 수염은 어디예요? 턱이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은 뭐라 그랬었어요? 말이 온전하면은 뭐래?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턱에 이렇게 이 턱에 흘러서 이 수염이 흘러서 옷깃을 스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옷깃을 스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삶을 얘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옷은 뭐라 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말에서부터 뭐요, 이 옷을 적신다는 거예요. 이 삶을 적신다는 거예요. 삶에 실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헐몬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이 갈릴리 그 다음에 사해 그 위에가 어디예요? 이 헐몬이거든요. 그 헐몬이 어디예요? 헐몬은 사계절이 뭐가 있어요? 항시 눈이 있습니다. 그 눈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신 것이 그 이스라엘의 그것을 다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얍복강도 나오고 그 흰 물을 뭐요?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요? 갈릴리를 통과하죠. 갈릴리는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 물을 마시면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거기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해로 흘려서 죽은 바다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죽은 바다의 또 의미도 더 깊게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계속 이슬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 삶을 항시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는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의 산들, 이 산들은 하루라 그러는데 내 이 사상 속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끊임없이 내게 흘러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내 속에서 흐르고 이게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요? 고여 있으면 썩게 된다는 거죠. 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된가 분별해서 살아야 돼요. 주일날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그 삶을 몸부림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저도 말씀을 이게 준비해 놓고 이 말씀을 또 보고 있으면 그 환경들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이루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도 그 삶을 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보게 되면 강의들이 어떻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지식으로 가려는 것들이 저도 발견되더라고요. 이 강의는 쉽게 알아듣게 그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어려운 용어를 써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게 내가 지식으로 가지 않을까 두려움도 갖고 있어요. 반드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그 영적인 문제 들어가게 되면 진짜 이 목회자의 그 어두운 세력을 치리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나한테 영적인 그 군대가 있어야 돼요.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뭇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 그랬었죠. 그것이 뭐라 그랬었어요? 바로 됐나요? 아니요. 400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죠. 그 400년이 왜 걸렸어요?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에 어땠어요? 이미 일곱 부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명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이겨요, 절대. 60만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60만이 있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60만을 만드는 시간이 43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뭐요? 내 안에서도 내 이 군대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뭐요? 이 60만이라는 이 숫자 상징적으로 숫자인데 그 60만이라는 그 군대가 66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7일째는 안식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말씀에서 내가 체험해서 그 군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나가서 싸울 수 있고 가서 중보기도도 할 수도 있고 어둠기도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가서 나가면 저 터지고 오고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유는 예수님도 그 구유에 오셨죠? 구유에 오신 것은 뭐예요? 먹이통이라는 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뭐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는데 말씀이 거기 빠사로예요. 복음이에요. 자꾸 이렇게 성육신으로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분명히 성육신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고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건 뭐예요? 삶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안 먹으니까 그걸 먹으라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양떼를 향하게 하매. 이것은 앞에 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 어떤 조직이든 뭐를 할 때 항상 앞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계로 선교방송도 두 분의 헌신이 있기에 이 조직이 움직여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요새 같은 엄중한 시기에 그 책임감도 아마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그 희생 없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서 머뭇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걸 이루게 되면 내가 앞서서 갈 수 있는 것을, 야곱은 지금 그런 지금 힘을 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먼저 앞에 가는 사람이요 힘듭니다. 개척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길을 내는데, 없는 길을 내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그 길을 닦으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바늘에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돌에 넘어지기도 하고 앞에 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이 개척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디모데 이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상급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면 새끼를 베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 새끼를 벤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뜻하다, 열을 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앞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 사건들 하루에 삶든 어떤 삶든 그 삶을 살게 되면 뭐예요? 이 양을 뵌데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따뜻해지면 뭐예요? 온유하다 이런 걸 갖고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양의 성품이 내가 갖게 되면요 나는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따뜻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새끼를 베니, 이게 만약에 임신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내가 씨를 받았어요. 그럼 임신을 하면 뭐를 해야 돼요? 몸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별히 임산부는 뭐예요? 신경을 많이 쓰죠. 더군다나 손이 귀한 집들은 어떻게 했어요? 옛날서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었어요. 저도 제 아내가 입덧이라 그러나요? 그거 하게 되면 자다가 배 시원한 걸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럼 뭐 자다가 가서 여지저지 문 두들려서 사준 적도 있고, 그 당시에는 뭐 저와 임신 그거 할 때는, 아내가 임신할 때는 옛날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뭐 24시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침에 눈 떠서 가서 비비고 사다 준 적도 있고, 각별히 신경을 쓰죠. 어디 앉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대로 담는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하철 같은 데 가게 되면 임산부 그 의석을 배려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잉태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나면요 따뜻한 성품과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참 여기서 이런 말을 할지 적적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참 인물이 출중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들이 말이 되게 따뜻하고 온유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인물이 출중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에서의 말을 함부로 던지지도 않아요. 말 한 번 더 내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따뜻한 것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따뜻한 말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버려요. 툭툭 그냥 던지는 말, 상처받는.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툭툭 내뱉는 말이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자신감하고 자존감을 길러라. 자신감은 뭐예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 자신을 믿는 것은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 때, 내가 그 삶을 살아서 성취감을 얻었을 때, 그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나는 저거 안 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자꾸 부딪혀보고, 또 그 일을 내가 쌓아보고, 그리고 경험을 해서, 아, 이게 되는 거구나. 그때 그게 자신감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아, 난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럼 못하는 거예요. 안 되자도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게 되면 뭐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 자신감은 뭐예요?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한 그 결과에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로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걸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은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전에는 제가 나는 내 지금도 이렇게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내가 잘생겼다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키 크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진짜로. 이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야, 내 인물도 괜찮은 인물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짜로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좀 나 키가 크구나. 그전에는 그것을 누가 그냥 뭐 아, 잘생겼네 이렇게 그냥 인사말이라고 그조차도 안 듣고 나도 못생긴 것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겸손인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떨어져 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내 자신을 사랑해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입에서 나가는 거 보게 되면 다 부정적인 거예요. 다 사람들이 부정한 생각이 먼저 보여요. 상대도 나를 볼 때 좋은 점부터 보는 게 아니라 나쁜 점부터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삶에 흥미가 있고 삶에 재미가 있고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시편 23편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에서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에 만들 때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된다니. 상은 먹는,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원수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내 이웃의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내면에 보게 되면 내 내면에도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회방하는 그것을 뭐요? 상을 베푸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면 내가 나를 용서해 주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어디 가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완벽주의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완벽하는 것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있었어요. 이런 짜리 하나 틀리면 안 됐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이 깨닫고 나니까 내 이 실수에서도 자유함이 있고 실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깨닫고 나고 내 안에 이 원수, 하나님의 못 가고 사상을 막고 있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 머리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고백이 되더라는 거죠. 하박국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산들이 주를 보고 산이 흔들렸다. 이게는
아, 이건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너희 생각 속에 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라는 게 아니라 보고 깨닫고 인식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흔들렸다는 건 춤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식이 되면요 춤추게 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흔들다 이러면 고통스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이 철항성 같은 것들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율법이었고 세상 가치였으면 이거 깨질 때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그동안에 이게 최고라고 이거 최고라고 그냥 손 움켜쥐고 그게 최고라고 밀어붙이고 이거야 이거 했던 것들이 말씀을 딱 보고 깨닫고 나니까 이야 그게 잘못된 걸 고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저 검사도 한번 받고 세 차례 받았는데 세 차례 다 음성이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양성으로 만약에 판결이 돼서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접촉한 사람한테 다 연락처를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겠어요. 그 역학조사위원들에게 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뭐를 받아야 돼요? 눈총과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안 걸렸다고 큰소리 치고 했었는데 검사를 받는데 양성이 만약에 나왔다 했을 때 그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면 창수가 넘치면 바다에 소리를 지르며 바다가 소리를 질렀다 해서 이 바다는 태움이더라고. 내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손들이 흔들고 나와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야곱이 왜 거의 신풍나무와 그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했는지 그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새끼를 배움으로 얼룩 진 것과 점 있는 아롱진 것을 란이라 그랬었어요. 이 가지라는 것은 지팡이라는 의미를 갖고 회초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명기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회초리를 네 머리에 두라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이 내 안에 그것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채찍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얼룩진 것들은 뭐예요? 내가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된 게 잘못된 거구나. 철저히 뭐예요? 이 말씀의 물로 이 껍질을 벗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을 짓게 되면 내 안에 이 들어오는 생각들이 무엇인가 철저히 처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보는 것이 깨달아지고 만져지는 것이 뭐예요? 체험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